사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면 사실 요리사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왜 출가를 결심하게 되신 건지. 출가를 했으니 더 큰 덕이죠. 좀 마음이 지금 얘기하려니까 그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과 이제 부모 생각이 이제 나는 거야. 그럴 때는 부모 생각이 전혀 안 났거든. 중이 되고 출가를 해서 근 7, 8년은 집에다 연락을 안 했어. 아무도 몰라.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7, 8년 동안 모르셨어요, 가족이? 다 몰랐지. 알면은 집에 데리고 가지. 아, 그러면 가출한 줄 알았다. 말하자면 그렇죠. 야, 걱정을 너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7, 8년 만에 연락하니까 막 부대로 왔더라고,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야가 뭘 하고 사는지, 도대체 이놈의 집단이 뭘 하는 집단인데 이렇게 가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반찬을 맨날 주는 거 보면은 나물 반찬만 주고 없으니까 고기 반찬이 없어. 또 이제 잠도 대부분에 새벽 3시 되면은 잠을 깨워서 전부 다 그냥 요런 거를 갖다가 새벽 예불 시켜. 또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안 자면 안채만 놓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 이따가 이제 어느 날 딱 저희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잠도 안 재우고 고기 반찬도 없는데 내가 데리고 가서 고기하고 시큰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집에 데리고 간다 한 거야. 집에 가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 있다가 그게 이제 성질이 나서 이제 포고버섯을 그냥 이만큼 했어. 포고버섯을 그냥 이만큼 했어. 하고 그 양은솥 하나 들고 계곡으로 가자 그랬어. 그래갖고 나무 주워. 그래갖고 나무 주워 갖고 계곡에 이제 그 불 피워서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포고버섯에서 덜덜덜덜 볶아서 그 겨울물 퍼가지고 푹 끓였어. 그래서 가지고 한 그릇을 들여서 그랬더니 이거 한번 잡숴보라고. 이게 스님들 고기라. 그랬더니 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나.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다.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다. 포고버섯 하면은 포고버섯이 아주 식감이 좋아. 그래야 돼. 그래서 그걸 잡숫고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스님들 불러놓고 이제 내가 우리 딸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간다. 마음을 놓고 가니까 탁 오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 이름을 부르겠다 해서 이름을 부르더라고. 아, 속세 때 이름. 속세 때 이름 부르고. 그러더니 그래 저 스님이 나라의 국왕한테도 다 국왕들도 스님한테는 삼배한다는데 그래 내가 한다. 네 여기 앉아라. 이러더니 그 사람 스님들 쫙 있는 데서 나한테 삼배를 하시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나갔어요. 어? 돌아가셨다고요? 자는 듯이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마음을 놓고 이제 돌아가신 거지. 근데 이제 그 포고버섯 씹으면 이렇게 먹으면 그 아버님 생각이 나. 포고
뽑아서 씹으면 그 아버님 생각이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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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우와! 색감이 너무 이뻐. 지금 나의 시그니처예요. 아니 어디서도 이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모습들도 이쁘네. 참. 약간 전복 같은 느낌인데. 전복 같은 느낌인데. 오! 맞다. 전복. 맞다. 맞다. 이 전복이야. 뭔가 맞아. 있어. 뭔가 있어. 이게 고기는 아닌데 뭐지 그랬는데 맞아. 전복이네. 야채에도 고기 맛이 나는 게 있고 생선 맛이 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뭔가 가슴이 메어오는 맛이다. 약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정말 참았다가 이 한 입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가슴이 메이네요. 그 아버님의 마음이. 웃으면서 막 요리하고 밝으신 모습 했지만 아, 평범하시지 않은 삶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뭔가 아, 달랐구나 이게 느껴져서. 우리 예전에 그 제주도 가서 여에스터 의사님 뵀을 때 희노애락 중에 희와 락의 차이를 아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막 쪼고 하다가 팍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쁠희야. 즐거울 락은 강하지 않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렇게 안온하게 조금씩 조금씩 느끼는 평화로운 기쁨 그게 락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 육식은 약간 희 아드레날린 막 쫙 와 와 이거고 채식은 약간 락.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희를 느끼고 싶을 땐 희를 좀 가고 그렇지. 락을 느끼고 싶을 때는 채소 쪽으로 또 오고 아하. 그 밸런스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예. 사실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느꼈던 자연인데 너무 멋지게 또 느껴졌던 순간들이었어요. 뿌리에서부터 흙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사실 잘 잊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게 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곧 모든 식재료를 알아가는 거여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수행이에요. 채식을 하면 모두가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